안녕하세요. 김치명인 강순입니다. 오늘은 감자 부침개를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반죽을 만들겠습니다. 이게 지금 밀가루 200cc 두 컵이요. 두 컵인데, 이제 감자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붓고 덜 붓고 제가 반죽을 해보고 추가하는 거는 좀 말해드릴게요. 일단은 소금을 꼬지로 한 꼬지 정도. 뭐든지 간이 맞아야 맛있으니까. 여기에 요게 좀 되짚어야 될것 같아요. 조금 두컵 조금 모자르게 넣거든요. 두컵 넣어야 되겠네. 근데 뭐 이거는 컵이 아니라 엄마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야채가 들어가면 수분이 얼마 나온다는 거 기준으로 해갖고 잡으시면 돼요. 안 그러면 또 조금 모자라고 잘못했으면 또뭐 밀가루 섞게 되면 밀가루 좀 추가해도 되고 빡빡하면 물을 좀 추가해도 되고. 네, 여기다 지금 소금만 두 꼬지 넣거든요. 계란 두 개만 넣을게요. 이제 여기다 야채를 넣겠습니다. 당근 먼저 넣고요. 요거는 감자 계란보다 조금 더큰거두개 썰었어요. 두개 넣으시고요. 또 야채가 좀 섞어야 되니까 요거는 양파 반 개요. 고추는 두 개씩 청운 고추 두 개. 후추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넣으시고요. 여기다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. 왜냐하면 호박도 있으면 넣고 뭐또 이것도 해 먹고 싶다고 그것도 별도로 사러 가기 뭐 하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개또 잡수시면 구프할 때는 좋잖아요. 네, 쫀득쫀득한 걸 좋아해서 좀 굵게 감자를 굵게 썰었더니 부치기가 좀 자, 이렇게 해서 반죽이 다 됐습니다. 이제 여기에 지금 식용유하고 들기름하고 섞어서 이거 전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. 기름은 섞어서 넣어야지. 식용유만 하면은 좀 식용유 냄새. 들기름만 하면 이게 부침개가 자꾸 이렇게 붙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괜찮다.